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시다시피 큰 그릇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뒤에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죠. 나이 들어 뒤늦게 성공을 이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실패했거나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아직 넌 때가 안 됐어. 조금만 더 참아봐. 화이팅! 대기만성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남들은 벌써부터 명예퇴직이다, 은퇴다, 이제 찬밥 신세가 다 되었네 하며 기운 빠져 있을 때 바야흐로 성공가도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 번성하는 사람들의 그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새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하시면서 저와 함께 길을 찾아보시자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나 잘 살아보자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후반전 이 시간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다음 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다음 생을 현실적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이번 생은 틀렸어라고만 되뇌이고 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도대체 그럼 몇 년을 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럼 나이 들어서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떤 비결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이후 인생이 번성하는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지금의 나는 모두 내가 한 탓이다. 일찍이 가수 민혜경이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처럼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지금의 나는 모두 내 탓입니다. 불안한 현실도 내 탓이고 마땅치 않은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자기 자신이었죠. 성에 차지 않은 자식도 내가 그렇게 키운 탓이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뭐 탓할 일 하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니 좀 억울한 마음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으로의 인생도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50 이후에 인생이 번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낸 날들의 실수나 과오, 게으름과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찌질했던 전반장과 달리 좀 더 멋지게 후반전을 살아내자는 각오는 모든 것은 자기 하기에 달렸다는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50 이후 인생이 번성하는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짠다. 인생 후반전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아유, 나이 들어 뭐 할 게 있나? 그냥 등산 다니면서 건강 챙기고 가끔 친구나 만나 한잔하고 그러면 되지 뭐. 남은 4, 50년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겠다고요? 4, 50년이라는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오늘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가 중장년에 이르는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 긴긴 세월을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인생 후반전, 두 번째 삶에서는 뭐가 되고 싶은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종착점이 아니란 말씀이죠. 60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제 꿈을 이뤄가기 위해 열심히 지금 길을 닦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죠. 꿈과 목표가 없으면 평생토록 하기 싫은 일,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일은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또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라고 말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모두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죠.
계획을 짠다는 것은 인생을 보다 밀도 있게 살아가기 위한 방책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50 이후 60, 70대에도 번성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꿈에 도전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50 이후 인생이 번성하는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끊임없이 배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에 준비를 위해서, 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지 않으면 고리타분해지고 역량은 떨어지고 아이디어는 바닥나고 호기심은 사라져 눈에 총기마저 잃게 됩니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지난날의 방법과 사고방식으로는 인생을 번성하게 만들 수 없는 노릇이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고 다양하게 시야를 넓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21세기는 바이오로 통섭과 융합의 시대니까 말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중장년에 들어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자님께서 익히 하신 말씀을 제가 살을 붙여 풀어놓은 겁니다. 시대는 달라도 성공의 법칙은 통하나 봅니다. 50 이후 나이 들어 번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내 자신이듯 앞으로의 인생도 내가 할 탓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꿈에 도전하기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짭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또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목표로 방향을 잡고 계획으로 밀도 있게 살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배움이 없다는 것은 퇴보를 하는 것이니 번성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새로움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굽이치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으셨다면 오늘 공자님 말씀을 빌어서 드린 이 세 가지 비결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50 이후 60, 70대에서도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